나는 죽어도 죽지 않고 구천에서라도 여러분을 돕고자 한다. 우리 국민들의 성실한 태도를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약 70년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한 편지가 지난 2020년에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편지는 70년 전 우리나라 최고 위치의 관리가 고종왕제 친지 국민에게 남긴 세 통의 편지 중 국민에게 남긴 편지로 온전히 순한글로 적혀 있는 데다가 편지에 그의 정신이 담겨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70년 전 우리나라 최고 관리는 누구이고 그는 고종왕제 친지 국민에게 무슨 내용의 편지를 남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종왕제와 국민에게 편지를 남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일제강점기 직전에 생을 마감한 민영환 공입니다. 권력의 정점인 민씨일가의 일원이었던 민영환 공은 무려 17세에 장원급제를 하고 2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예조판서로 승진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출세가도를 달린 인물인데요. 하지만 민영환 공은 부정부패로 얼룩진 민씨 일가와는 달랐습니다. 일본의 야욕과 우리 민족의 현실을 깨달은 민영환 공은 내부적으로는 유럽 열강의 제도를 모방한 개혁을 시도했고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를 이용해 일본 세력을 막으려 했죠. 그는 독립운동가들과 연대했으며 이에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고위관리가 되었는데요. 사실 민영환 공이 처음부터 애국심이 넘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음주가무와 뇌물로 유명했던 그의 아버지처럼 민영환 공 역시 처음에는 그저 그런 탐관오리였는데요. 하지만 그가 특명정권공사로 임명되어 러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그의 행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국의 근대화된 도시와 선진 문물을 보고 크게 감명받아 세계 정세와 조선의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외국에 가서 제일 부러운 것은 사람마다 자신의 손으로 벌어먹기 때문에 자주 독립하는 마음이 있고 상하 귀천 가릴 것 없이 전부 군주와 동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점이었다. 외국에 가서 남의 나라 관원들과 인민들 사는 것을 보니 분한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다. 이후 민경환 공은 자주 국가를 만들기 위해 독립협회에 적극 가담하는가 하면 사제를 털어 서양식 학교인 흥화학교를 설립하여 민족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사업에도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독립신문에서는 민영환 공을 인터뷰한 후 종래의 민영환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놀라워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의 힘만으로는 정세를 바꾸긴 힘들었습니다. 1905년 일본에 의해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죠. 우리 외교권이 박탈된다는 것을 들은 민영환 공은 통곡하며 대궐로 나아가 을사오적을 처단하고 조약을 폐기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는데요. 하지만 곧장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틀 후 석방된 민영환 공은 최고 관리로서 책임을 통감하여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들에게 경각심과 저항정신을 일깨워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민영환 공은 황제 국민 외국사절에게 유서 세 통을 담은 편지를 남기고는 스스로 자신을 찔러 순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영환 공의 순국 모습을 기록한 매천야록에 따르면 칼이 워낙 작아서 한번 찔러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가 칼자루에 묻어 잘 쥐어지지 않으므로 피를 벽에 닿고 또 닿고 했던 남은 흔적이 있었다며 고통스러웠을 현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우리나라 최고 관리의 자결 소식은 곧장 대한매일신보 등 신문에 실려 보도되었고 한반도 전역에 큰 충격과 함께 파랑을 일으켰습니다. 민영환 공은 높은 애국심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만큼 먼저 그의 운전사가 민영환 공을 따라 자결했고 전 좌의정 조병세, 전 대사원 송병선, 전 참판 홍영식, 학부주사 이상철 등 애국지사 56명이 나라를 잃은 슬픔과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 그의 뒤를 따라 자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어학자인 장지영은 민영환 공의 장례식에 대해 당시 19세의 나이로 민영환 공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현장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걸 보며 자신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고 회고한 바 있고 황현의 매천야록에서는 민영환 공의 장례식에 대해 위로는 높은 벼슬아치부터 밑으로는 관아의 하인, 부녀자와 어린이, 거린까지 거리가 빽빽하게 모여 곡을 하면서 전송하였고 그 곡성은 산야를 뒤덮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한편 순국한 민영환 공의 옷에서는 국민 외국사절 고종왕제에게 보내는 유서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가 남긴 유서를 담은 편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영환 공이 국민들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슬프다. 나라의 치욕과 백성의 욕됨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생존 경쟁이 이 지경인 세상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대개 살기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각오한 자는 도리어 살 것이니 여러분은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는가. 나 영환은 한번 죽음으로써 황은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한다. 그러나 나 영환은 죽어도 죽지 않고 구천에서라도 여러분을 돕고자 한다. 바라건대 우리 동포 형제들은 천만 배나 마음과 기운을 더하여 지기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며 한마음으로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하라.
그러면 죽어서라도 마땅히 저 세상에서 기뻐 웃으리라. 아, 조금도 실망하지 말지어다.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에게 이별을 고하노라. 다음은 외국 사절에게 쓴 유서인데요. 귀하는 오늘의 일본인의 목적과 행동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국민이 입을 부당한 처사를 세계에 알리면서 귀하가 거중조정을 행사하고 우리의 독립을 지지하기 위해 아량 있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만일에 귀하가 우리나라를 위해 위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나의 죽어가는 영혼도 행복하게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실한 태도를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성립된 우리나라의 최초의 조약을 귀하가 잊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귀국 정부 및 국민들의 동정심을 실제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죽은 자도 알게 될 것이고 귀하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민영환 공이 고종에게 남긴 유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민영환 공이 순국한 지 8개월 뒤인 1906년 7월 민영환 공이 순절 당시에 입었던 피 묻은 옷을 둔 방바닥에서 가지가 4개이고 잎이 48개인 푸른 대나무가 자라나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려말 충신 정몽주의 전설과 비교해 이 대나무를 혈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 소문이 신문에 보도되자 매일 수백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참관하러 몰려들었죠. 하지만 혈죽이라 불린 이 대나무는 곧 일본 경찰에 의해 뽑혔고 가족들에 의해 보관되어다가 1962년 고려대 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황현 선생은 민영환 공을 비롯해 순국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오해시를 지었는데요. 대신이 국난에 죽는 것은 여러 벼슬아치들 죽음과는 다르네. 큰 소리 내며 지축을 흔드니 산악이 무너지는 것 같아라. 인생은 늦은 절개를 중히 여기고 수립하는 일은 진실로 어렵고 삼가야 한다. 낙낙장성은 오래된 돌무더기에서 송진향기 천년을 가리라. 오해시를 통해 민영환 공을 애도한 황현 선생 역시 이후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뺏기자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했습니다. 새 짐승도 슬피 울고 산과 바다도 찌푸리네. 무궁화 삼천리는 이미 물속에 잠겼는데 가을밤 등불 아래 책을 덮고서 옛일 곰곰이 생각해보니 인간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가 힘들기만 하구나. 이렇듯 고위 관리였던 민영환 공의 자결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일화는 우리나라 최초 민간 교과서인 유년필독에 실려 민족 의식과 항일 정신을 고취하기도 했죠. 민영환 공은 세상을 떠났지만 자신이 죽어서 저항하겠다는 의지처럼 국민들 마음속에서 항일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현재 민영환 공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충정공으로 불리며 그의 유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었고 민영환 공이 자결한 옛터에는 대나무가 자라나 혈죽이 된 것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충정공 민영환 공을 기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